안녕하세요. 박하림 프로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준비한 영상은 에이밍 잡는 법. 그러니까 일반 에이밍 잡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에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똑바로 서야 똑바로 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타겟을 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냥 선이 다돼 있으니까 자 똑바로 섰죠. 이렇게 쳐야지 그냥 똑바로 가지. 근데 만약에 필드 같은 데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 초보자분들이나 중상급자도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똑바로 쓰질 못하고 나는 똑바로 섰다고 착각을 하고 살짝 이렇게 거의 이제 우측을 많이 보니까 우측을 보고 나는 요로 쳐야 되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쓰고 이렇게 쳐야 되면 원래 일로 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엎어치거나 뭔가에 대한 보상 동작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샷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가면 똑바로 간 거야. 근데 되게 잘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샷 실수가 아니라 에이밍의 실수다. 근데 에이밍 그샷 실수인 줄 알고 거기서 내가 똑바로 스윙을 잘했는데 그걸 고치려고 하니까 스윙이 더 망가진다. 에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제가 에이밍 보는 방법을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먼저 뭐 자기 주시를 찾아야지. 이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떠한 한 물체를 잡고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양손을 들어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해서 그냥 많이 안 움직이는 게제 주시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왼쪽이거든요. 왼쪽 눈의 주시야. 그러면 왼쪽 눈으로 이렇게 했을 때저 제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이렇게 공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오른쪽이 많이 움직이고 왼쪽이 안 움직여요. 저는 왼쪽 눈이 주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공을 세 개를 깔아놨어요. 세 개를 깔아놨는데 여기서 이게 지금 우리가 최종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가 공인 거지. 내가 타격을 해야 될 공. 근데 이거 앞에 공의 하나는 뭐냐? 가상의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를 찾았죠. 주시를 찾았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시를 찾아서 여기 두 개가 하면 제가 이게 이제 타격하고 저쪽으로 가면 내 타격을 하는 거를 뒤에서 쫙 봐서 이 샤프트하고 이 샤프트 그공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지, 이렇게. 딱. 그래서 내 가상의 타겟까지 요렇게 들어오게끔, 보시면, 요렇게 들어오게끔, 같이. 그러면 내가 에이밍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했죠. 그러면 클럽 페이스를,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럽 페이스를 여기 앞에 뭐, 낙엽이나 디봇이나 뭔가에 대한 조그만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상의 선이라면, 클럽 페이스를, 공과 직각으로 맞춥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오른발로 앞에다가 대놓고 쳐야 돼요. 오른발을 직각으로 맞춘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를 직각으로 맞춰라. 그 다음에 왼발이 들어가라. 근데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죠. 아니면 그냥 대충 들어가, 이렇게 놓고. 아니면 뭐, 요렇게 찍어서, 요렇게 놓고, 요렇게 들어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딱 놓고, 직각으로 들어가. 오른발도 직각, 오른발 엄지랑 얘랑 직각으로 놓고, 요렇게 하세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똑바로 놓고 맞힌 다음에, 하나, 둘. 그리고, 여기서 손의 위치는, 오른손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왜냐? 왼손으로 잡게 되면, 봐봐. 이상해요. 몸이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에이밍을 앞에다가 타겟점을 잡으면 이렇게 놓고 요 앞에 타겟점이랑 직각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왼발 들어가고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손 왼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걸 잘 모르세요. 자 보세요. 제 머리 보세요. 머리. 저는 여기서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상태에서 잘 보고 나서도 고개를 그냥 이렇게 더 올려요. 그럼 저 어느 쪽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쪽 보고 있죠? 이쪽, 왼쪽. 왼쪽 되게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고개를 확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아, 왼쪽이 되게 많이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내 몸을 돌려요. 그래서 우측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일 경우, 내가 그냥 잘 맞췄어, 여기까지. 뭐 오른손, 오른발 뭐다잘 맞췄어. 잘 맞췄는데도 고개를 확 돌려서 왼쪽을 보다 보니까 내가 몸을 왼쪽을 보니 이렇게 돼야지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거든.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시 찾고 여기까지는 그래 오른발 놓고 직각 놓고 오른손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했어. 그건 내가 확인을 해야지 저기 타겟이 맞는지. 자 보세요 저 여기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요 어드레스를 딱 해서 양손까지 다 한 상태에서 내 눈은요 어디를 보냐 왼쪽 어깨를 봅니다. 왼쪽 어깨. 고개를 돌리지 말고 공을 본 상태에서 시선만 왼쪽 어깨. 자, 제가 이거 앞에서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시선만 왼쪽 어깨를 봅니다. 이렇게. 그럼 제가 고개가 많이 돌리지 않은 상태죠. 이건 아니니까 공을 보고 내 눈을 왼쪽 어깨 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눈만 돌리세요. 눈만. 눈만. 그러면 어깨를 보고 눈을 돌렸기 때문에 고개가 돌아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똑바로 어깨와 골반과 무릎이 에이밍한 선. 에이밍한 선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딱 보이는 게 지금 내가 보이는 선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다 잘 맞췄어요. 여기까지도. 고개를 돌리지. 고개를 돌리면 절대로 안 되세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일단은 주시 찾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오른손과 오른발로 들어가라. 직각. 앞에 맞춰놓고 뒤에서 찍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개 숙여서 어드레스 잡고 그냥 고개 돌리지 말고 왼쪽 어깨를 봐라. 왼쪽 어깨를 보면 턱이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눈만 돌려서 내 타겟 쪽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어깨 라인과 골반 라인에 서 있는 방향으로 갑니다. 네. 그렇게 돼서 딱 보이면 내가 깃대가 보이거든. 내가 에이밍한 곳이 보이겠죠. 절대로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몰라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팁이. 여기도 놓고. 뭐 다 섰어. 근데 대부분 이렇게 서. 그러니까 왼쪽 많이 봐. 그러니까 돌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들어. 고개 돌리지 말고 한 번 더 강조를 하자면 왼쪽 어깨 보세요. 왼쪽 어깨. 왼쪽 어깨 보고 눈 돌리고. 왼쪽 어깨 보고 눈 돌리고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타겟입니다. 쉽죠? 모르시면 세종시로 오시고 이상 박사님 부탁드립니다.